요즘 뭐 워낙에 불륜이 많다 하잖아요. 그런데 네. 정말 불륜의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핸드폰이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에서 익명 오픈 톡방 이런 거 있잖아요. 채팅방 이런 거에 뭐 돌싱, 뭐 만약에 어느 지역 모임, 3040 모임 이런 게 실제로 저도 증거로 갔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. 왜냐면 굉장히 외설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막 서로만 웃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A라는 30대 남성이 있었어요. 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하니까 본인도 궁금해서 아,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.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같은 나이대의 B라는 남성을 알게 됐어요. 네. 근데 그 남성은 이미 거기에서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A가 B의 자극을 받아서 본인도 그걸 하게 됐어요. 네. 근데 B랑 맨날 그걸 공유했어요. 야, 너 이번에는 어느 채팅방 갔냐? 나 거기에서 어떤 여자랑 막 해봤다 하면서 서로 막 정보를 공유하게 된 거죠. 그렇다 보니까 그 둘은 엄청 친해졌어요. 그치. 갑자기 어느 날 B가 A한테 이러는 거야. 새로운 루트를 발견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. 근데 그 둘은 모든 걸 다 공유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만난 여자, 이 여자의 하면 사진을 보여줬는데 A 와이프였어. A 와이프였어. 자기 와이프야? 그러니까 이제 A는 감히 내 와이프를 건드려? 하면서 이제 B한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B가 뭔 소송이야? 하려면 해! 너 그동안 나랑 깨똑같은 걸로 어디에서 누구 잡고 뭐 그래? 다 했는데 나 그럼 네 와이프한테 다 줄 거야. 그러니까 본인의 업보를 스스로 파국이다 파국이야 진짜. 아이고.